혹시 회교? 괜찮지? 괜찮지? 아, 제가 이 사람은 또 뭐야? 제가 또 왔네요. 아, 이렇게 또 엑스트라를 이렇게. 가을 동화 팬들한테 일단 둘이 좀 사가죠. 감사합니다. 야, 근데 여기 어디예요? 속초. 속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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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속초 중에서도 강원도 실향민이 갯배를 타고 다니던 바로 이곳 아바이. 아바이! 또 이 아바이 마을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다양한 또 지역 특산물을 맛보러 오시는 것이잖아요. 뭐뭐 있어요? 홍게! 홍게라뇨. 많이 써있더라고요. 맞아요, 맞아요, 맞아요. 근데 다양한 지역 특산품을 사용하면서 만드는 베이커리도 그렇게 유명하다고. 혹시 막 홍게가 들어간 막 그런 것도 있어요?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. 아, 그래요? 홍게에서도 있었잖아요. 감자로 만든 거. 맞아요. 네. 그러면 저희가 그렇게 해야겠다. 오늘 컨셉을 개처럼 이동해. 이런 거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? 이거 좋다. 난 이거 좋아. 그죠? 좋아. 어디에요? 속초. 속초. 렛츠고. 속초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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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속초로. 홍게가 이만큼 차 있는 거 말이 돼요? 잠깐만, 여기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? 이게 떡이야, 빵이야. 아, 너무 쫄깃해. 어떡해. 잘게빵 위에 소고를 얹어가지고. 진짜 맛있네요. 저는 오늘부터 살 한 마리가 셋 짜짜 셋 가서 놀라 여기다! 어? 맛있는 빵을 골랐어요! 복초의 힐링 스파 힐링하러 또 올게요. 빨리 가면 할 수 없어! 안녕하세요. 와! 오, 다다다. 다다다다다. 아, 거기 서 봐요. 이렇게 옆모습으로 찍어야지. 날씨 요정. 나야나! 날씨가 너무 좋아요. 나야나! 와, 우리 진짜 요정이야. 날씨 요정이 있어요. 이겼어, 이겼어. 야, 날씨 요정이고 이 차는 진짜 공기 요정. 어, 얘 너무 좋다, 진짜. 오늘도 너무 좋아. 네, 아, 타자마자 그냥 너무 시원해. 이런 거 진짜. 우리 홍게를 먹어야 되잖아요. 어, 진짜 홍게를 먹어요? 홍게 있다고요? 야, 근데 농담으로 얘기했는데요. 홍게 빵이 있었는데. 아니죠? 진짜 농담이었는데. 자, 이곳은 서울에서도 오시고 뭐 제주도에서도 오시고 이 샌드위치를 맛보러 오시는 분이 그렇게 많으시다고. 우와.